네, 안녕하세요. 일산동의 구슬농장 임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구슬동자라고 이제 선생님 이제 신당명이 구슬동자이시잖아요. 근데 구슬동자라는 게, 아, 저는 이제 처음에 선생님 연락을 받고 구슬동자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전 이게 애기들 장난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구슬 넘어는 이렇게 탁 하고 튀어나가는 배에서 그거 나가는 말하는 거? 배에서 나가는 어머니 구슬 왜 구슬동자이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슬동자에 대한 사연은 어떤 사연이 있나요? 구슬동자 사연은 참 남들이 보면 우아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신구슬 앞두고 우리가 명패를 받는다고 해서 이름을 받는데 저는 꿈에서 이제 동자 아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동자 아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웬 구슬을 이런 이만한 구슬을 나한테 야 받아 간다 잘 받으라고 병신아 이러면서 딱 이렇게 굴리는데 떼굴떼굴 굴러가 내가 딱 받았어 이렇게 뭐야 이랬더니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7 뭔데 이랬더니 또가또 받아 또 떼굴떼굴 굴리는 거야 또 받았는데 11 뭐냐고 이게 계속 굴리는 거야 뭐를 근데 희한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구슬 동자 아기가 막 굴려가지고 그 숫자를 내가 봤는데 일어났는데 숫자가 기억이 나. 그래서 내가 설마, 이 설마 로또? 설마? 설마? 근데 그 시기가 제가 신구슬 앞두고 이제 신구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신구 자체만 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법당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뭐 이것도 준비하고 삼산도 가고 하다 보면 또 그렇죠. 비용적인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엄마도 신불, 아빠도 신불, 나도 신용불량자, 내 동생은 너무 어렵게 신용이 없었고, 이런 신용불량자 집안에서 이큰 목돈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멀쩡한 내 재산이라도 있어야 돈을 만들지. 그렇죠. 근데 그런 와중이었는데, 설마 로또? 해가지고 로또망을 가가지고 찍는데, 번호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다 적었는데. 7, 11, 22, 36, 다 적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로또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 빼고 다 똑같이 적어봤으면 되잖아. 조합을 했으면 됐잖아. 근데, 아이, 설마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마지막 하나 숫자를 내이 육감과 직감에 의해서 그냥 딱 찍어버렸어. 근데 이 로또를 찍어놓고도 내가 설마 로또겠어라는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핸드폰 지갑 케이스에 넣어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있는 거야, 그게.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모여서. 꺼내가지고 봤는데, 그냥 핸드폰으로 그 바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QR코드. 예,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딱 봤는데, 뜬, 2등인 거야. 진짜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게, 1등이랑 2등이 금액 차이가 크잖아요. 엄청 크. 그 번호를 내가 짜맞춰가지고 그대로 했었으면 진짜 1등 아니야. 그런 거 보면 진짜 자기 받을 복은 정해져 있나 봐요. 딱그 금액으로 세금 떼고 3천 얼마가, 3,700인가가 있으니까 그걸로 삼산 돌고 신고하고, 딱 법당 점안식을 하고, 법당 오픈을 해야 되는데 법당 돈 남은 게 수중에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300만 원짜리 집이 어딨어. 법당 차리려면 크기가 있어야 어느 정도. 그렇죠. 근데 딱 300만 원짜리 신축 빌라, 투룸, 쓰리룸, 쓰리룸. 쓰리룸 해가지고 법당 딱 차리는 데까지, 거기까지 딱 컷이 됐어요. 300만 원이에요? 예. 네. 딱 컷이 됐어요. 참 신기한 게. 그리고 더도 남지도 않았어. 딱 그걸로 끝났어요. 삼산, 신고 타고, 법당 차리고, 월세 보증금 그거, 처리하는 것까지 딱 됐어요. 클리어. 정말 신기하게 더 남지도 않아. 그렇게 저는 해서, 그래서 이제 꿈에서 우리 동자 애기 씨가 구슬을 떼굴떼굴 잘 굴려줘서 애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잖아. 그쵸. 그래서 구슬 동자 타이틀이 생겼어요. 저 선생님이랑 좀 많이 친해져야겠네요. 여러분들 그 우리 동자 애기 씨가 이게 공 굴리는 거 구슬 굴리는 거 하나는 잘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궁금하시면 친해져야 돼 저랑. 그쵸. 친해져야겠네요. 네. 저공 굴릴 때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가끔 가다가 보면 옆에서 구슬치기 하고 있다가 할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래요. 진짜요? 그래서 더군다나 내가 아 진짜 구슬동자라는 이름을 내가 정말 잘 적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썰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또 우리 피디님께서 여쭤보신 대로 물어보신 대로 구슬동자 과연 이 타이틀이 왜 생겼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썰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공감이 되시죠? 이제 친해지시려면 다 이제 오셔야 돼. 다음 시간에는 또 궁금해하시는 재미있는 또 이야기거리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임드렁이었습니다.